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설자님. 네, 설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여보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아, 네,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예. 네, 매수가는 42,000원. 네. 예, 비중은 원래 10%였었는데 5%는 그때 조금 손절했는데요. 아. 5%가 지금 손절할까 네. 하다가 지금 보니까 좀 바닥까지 온 것 같아서. 예. 주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좀 뭐 좀 빠져나와야 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녹스 네. 첨단 소재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 저 종목들 다 떨어졌으니까요. 네. 이거 7월 20일부터 44% 빠졌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이게 올 초 상반기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올라왔다가 요즘에 다 내려가니까 쭉쭉 빠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5%를 팔고 5% 남기셨는데 추가 매수를 다시 할까 고민하고 계시죠? 자,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 자, 전문가님,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요즘에 뭐 시장과 함께 쭉 내려왔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제가 이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혹시 8월 18일 날 질문하신 분은 아니죠? 아니요. 이 종목으로는 처음 질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내가 8월 18일 날도 진단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지 뭐 아, 취조하고 네. 그러는 거 아니니까 취조. 괜찮아요. 아,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러냐면, 다른 거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중 네. 줄여놨고 지금 우리 진행자들도 코멘트가 들어왔듯이 고점에서 진짜 완전히 거의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손절매를 계속 할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져요. 차트 딱 보면 알아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내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저는 그 종목 진단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캐치를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 주식 갖고 계신 분은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맞죠? 이 주식을 네, 왜 그러냐면 계속 처음부터 하니까 제가 이게 한 3만 5천 원대에서 한번 그냥 손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손절을 하고 또 자꾸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빠지니까 못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저점 있는 거 이건 사실 팔고 다른 거에다가 같은 프로 지금 이게 한 30%도 32, 3% 정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만 그만 나는 딱 보면 알아요.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질문 안 할게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 이거 다른 분들도 잘 참고하셔야 돼요. 내가 질문했을 때 자신감 떨어졌냐 아니냐 이걸 딱 물어봤을 때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구절절 사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그런데 일단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회사는 우리 진행자들이 얘기했듯이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정도 주가 흐름은 우리나라에서 동종 섹터에서 보기 드문 흐름이에요. 다만 이거 다른 분들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2차 전지의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아니면은 지난 12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코스닥 시가총액 1등 기업이 고점에서 반토막이 날 정도의 급락장이면 자 이제 이게 이제 이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만 보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녹스 첨단이 5만 원대에서 2만 8천 원대로 온 것은 이 주식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이제 내가 대응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엄청난 실적을 내놓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질문했을 때 저는 이 주식은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무섭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좀 무섭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했으면 내가 깔끔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도 우리 그 미스터 진단 그 정통성이 있고 내가 이 종목이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 주식 추가 매수 내 의견. 그 다음에 아무리 못 가도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삼성 SDI를 질문했던 분 정도였으면 이거 4만 5천 원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지금 전화 거신 분한테는 기술적으로
3만 5천 원에서 3만 6천 원밖에 얘기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화하신 분하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이종복이한테는 내가 만약에 어떤 게 궁금해서 물어보면 취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그 딱 질문에 그 딱 얘기를 해주면 진짜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결론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는 3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추가 하락하면 더 사도 된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손절매할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끝.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당연히 되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담에서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이제 웃음이 좀 나오시죠? 어떤 질문을 하면 네, 네. 딱 질문에 네. 대답만 하는 게 좋아요, 시청자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꼭 수익 보고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아, 좋습니다.